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 터널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입니다. 이 터널 길이가 11km입니다. 정확하게는 10.95km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번 겨울 중에 제일 춥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운 강원도 쪽으로 차박 캠핑을 갑니다. 작년 이맘때 여기를 지나가면서 영상에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양양 IC. 여기가 낙산 해수욕장입니다. 낙산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가면은 낙산사로 올라가는 길이고, 저희들은 낙산사 아래쪽에, 낙산사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단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엄청납니다. 뒤쪽에 보이는 쪽이 낙산사입니다. 그리고 낙산사 바로 밑에서 여기 캠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늦게 왔더니 벌써 여기 일행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닭 한 마리 삶아서 이렇게 드시고 있네요.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치즈가루 뿌렸습니다. 가리비에 치즈가루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연기 안 나잖아. 빨갈 때 왜 해? 연기도 안 나고 좋네. 치즈가루 뿌리니까 훨씬 더 맛있어 보여. 근데 보이기도. 훨씬 더 맛있어. 맛도 있고 보기에도 훨씬 더 낫네요. 가리비에 소고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오늘 잘 먹네. 첫날이라서.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된장찌개밖에 없는데. 가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볶음밥까지 이렇게 다 정리합니다. 김치 볶음밥으로. 보기만 해도 지금 시원합니다. 근데 파도는 많이 치는데 바람은 별로 불지 않네요.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갈매기도 굉장히 많은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양양에 나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실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연기 제일 안 나는 거 갈매기살을 사왔습니다. 갈매기살 그러니까 뭐 갈매기 잡아온 건 아니고 돼지고기에 있는 갈매기살입니다. 와인하고 지난 여름에 누가 블루베리를 줘서 블루베리를 가지고 술을 담갔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화이트 와인. 이건 블루베리 와인. 이건 원래 김장김치입니다. 배추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심은 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김치입니다. 고추장에 넣은 마늘장아찌요. 오늘 저쪽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와 있습니다. 고구마 같이 생겼지만 요거는 약혼입니다. 먹었나? 자른다. 다른 일을 잠시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이렇게 떠올라 버렸습니다. 동해 안에 와서 이렇게 파도는 좀 칩니다만 날씨가 좋아서 해돋이를 볼 수 있네요. 여기는 저쪽 뒤에는 낙산 비치 호텔이 있고 여기 해센터가 있고 이렇게 저쪽에 보면 바로 보이는 쪽이 화장실입니다. 저기도 화장실 있고
차 뒤쪽으로 보면 저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쪽에 일행들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있는데 커피 셔틀입니다. 커피 고들빼기 김치에 제가 갖고 온 강원도 김치에 파김치에 알락무에 뭐, 이거는 뭐 총각무라 그럽니까? 알락무 녹두죽 녹두죽입니다. 맛보고 얘기해. 맛을 보고 얘기해. 아니 맛있어 보여. 그래서 그냥 맛 없을 수가 없네요. 아니 셰프 가는데 맛 없겠습니까? 어? 이런 시니어 셰프. 잘생긴 셰프.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파도가 쳐서 물이 올라와서 밤에 이렇게 얼었습니다. 여 방파제 위인데도. 파도 밀려오는 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습입니다. 캠핑. 아, 햇볕이 너무 부십니다. 햇볕 부시는 거죠. 저는 동계차박이라고 특별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제일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포만 하나 그냥 깔고 잤습니다. 이불도 안 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요것만 하나 깔고 그냥 잤습니다. 이렇게 잘 수 있는 것은 무시동 히터가 있어서 그렇죠. 낙산사 주차장에서 보는 캠핑장입니다. 낙산사 아래 주차장에서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